성함이 어떻게 네? 되세요? 이름? 아, 알고 오신 거 아니었어요? 아니 저희 여기서 아, 저희 투성을 다 여기서 했어요. 아, 저 김민석입니다. 민석이요? 네. 아, 배우시네. 민석 배우. 나이가? 아, 저 스물입니다. 어? 저 스물이에요. 스물두요? 스물두살 팬이다. 우리 스물두살 팬인데 저 알아갈게요. 댄스신 것이야? 오자마자 댄스신 것이야? 저렇게 해서 빨리 써지니까 누가 제일 먼저 해요? 누구요? 민석 씨야? 저거 저거 민석이 봐라 민석이 봐라 민석이 봐라 민석이 봐라 너무 잘한다. 민석 씨 왜 이러고만 있지? 누가 제일 춤 잘 추는 게 생겼나? 두 살 어리다는 게 저렇게 웃기네. 두 살 어리면 진짜 에너지가 많구나. 어? 이제 공공 작가님 뽑기 들어주세요. 삐요. 한 장아찌 뽑기를 알아? 저 삐가 뭐예요? 장아찌 삐예요? 원래 꼴이 아니에요. 잠깐 그거만 뽑기 뽑기. 어 그거. 어? 그걸 왜 몰라요? 어떻게 알아 이거? 어떻게 알아 이거? 나만 몰라? 아 왜 나만 모르세요? 엄청 아니 근데 춤이라 저렇게 나 어서 같이 춤추고 이러는 게 가능한가? 방금 만나는 사이죠? 짜잔. 어 한 달 휴가를 갈 수 있다면 어디를 가고 싶나요? 태국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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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국이요. 물지부여 물지부여 물지부여. 잠시만요. 아 저는 그 유럽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유럽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여기저기 다 가면서 뭐 이태리, 프랑스. 아 이 네. 코로나 시국에 다 돌아다니시겠다. 여기 이제 여기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끝나고 그래요. 백신 맞고 지금 갑시다. 안전하게. 이 시국에 뭐 음성 문자를 딱 이제 딱 이마빡에 붙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짬이 돼야지. 어디 가고 싶어요? 전 태국 가고 싶어요. 왜요? 제가 태국 한번 가봤었거든요. 근데 태국에도 혼혈이 진짜 많아요. 웬만하면 다 혼혈이에요, 진짜. 그래서 이질감이 없지. 그래도 한국에서 살다 보면 한 번쯤 듣잖아. 어, 외국인이신데 한국말을 잘하시네요? 약간 이런 게 많잖아요, 솔직히. 필수잖아요. 근데 이제 태국 가면은 무조건 저한테 태국어로 말을 걸어요. 사와디카. 사와디카. 아니 밥 먹었나? 이게 밥 먹었나? 아, 나 밥 먹었다.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다 어차피 우리 땅에 있으니까 오픈 마인드. 어, 약간 오픈 마인드. 그렇지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게 좀 부족하긴 해요. 맞아요. 뭐 밥 먹으러 가. 그럼 거기에 이모님들이 계신단 말이야. 어머 한국말 잘하네. 한국에 언제 왔어? 몇 년 됐어? 이 질문 꼭 해. 아 저 한국 아, 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라고 하면 어쩐지 생긴 게 한국에서 태어난 것처럼 생겼더라. 어쩐지 한국말이 너무 잘하더라. 야 엄마가 미국 사람이야? 아 예. 야 엄마 정말 이쁘시겠다. 혼혈이면 엄마가 이쁠 것 같아. 그랬어, 맞아, 맞아. 엄마가 이쁠 것 같아. 우리 엄마 야. 이 방송 보면서 웃고 있을 거야. 10년 후 당신의 모습은 어떨까요?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주름 하나만 생길 것 같아요. 맞긴 해요. 그리고 10년이면은 저만의 그런 사업이 있지 않을까. 약간 이런 것도 꿈꾸고 있어요. 다들 자기만의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, 여기부터 얘기해볼까요? 저는 바텐더가 꿈이거든요. 오, 바텐더? 조조 자격증 준비. 아, 잘 어울린다. 오, 진짜요? 어? 자격증 준비 중이세요? 네. 저 조조 있는데. 아. 아, 감사하네요. 자, 여러분 자리에 우선 앉아주시고요. 친구들이 아직 안 왔어요. 여기 어디야? 누구네 학교 지금 간 거예요? 아, 수빈.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빨리 가요.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저 혼자 왔어요. 이게 실버. 우리가 실수를 40까지가 만들 거니까 여기를 미리 잡게. 아니, 그 제가 먼저 탑테일을 여기에서 직업 교육 받고 있는 아, 그렇구나. 그레나딘 시럽과 설탕을 넣었어요. 네. 쌤. 이거 단종된 거 아니에요? 얘를 조금 더 집어넣으면 끝까지 가요. 진짜 열심히 배우고 있네요. 약간 과학 실험실에서 막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과학 같대. 아 저런 걸 배우면 참 좋겠다. 비율이 약간
바텐더 멋있다. 실수 처음 해보는 거라서 긴장됐는데 나쁘지 않았어요. 이번 연도 안에 조주기 행사 자격증, 국가 자격증을 따고 그러고 돈을 모아서 제 가게를 차리는 게 목표예요. 가게 대박 나겠는걸요? 감사합니다. 우리 새 친구들이 맨날 가가지고 단골로 수다 떨면서 오세요. 되게 좋아해요. 저도 갈게요. 맞아요. 수가 수가 주세요. 빠이. 왜? 여기 이제 또 제빵이야? 네. 와 다들 기술이 장난 아니다. 있었어. 어머니가 이제 빤대살이라고 빵 주문이 들어와가지고. 어? 빤대살? 10미료. 어 괜찮아. 괜찮을 것 같은데. 왜 근데 무슨 주문을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, 엄마? 저희 어머니가 이제 워낙 실력이 좀 좋으시니까. 엄마 이거 뭐야? 이거 버터? 버터 녹이면 안 돼. 버터 녹이면 안 돼. 네, 맛있어. 버터 맛있어. 아니 녹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. 아 그렇나? 뭐 이거 뭐 왜 이렇게 더러워? 아?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? 아니 뭐고? 밀가루 이거 밀가루. 이거 가야지. 내가 또 가야 돼? 어 우리 처음 막걸리인가 그때 생각나? 네, 좀 봤는데 물처럼 나와가지고 막걸리 실패만 있어요. 진짜 커버링 많이 실패해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왜 이걸 만들려고 해? 하지 마 이러진 않았어요? 아 아니야. 막 what he wants to do, he's interested to do. I just let go. Then I only support him like that. 와. 저거 이름이 뭐라고요? 빤대살. 빤대살. 저 정말 처음 들어보는 빵이거든요. 동글동글하게 미셔서. 네. 인턱시 엄청 빠른데요? 네. 조금만 아 이게 좀 빠르다고. 그럼 이 정도 도와드리면 용돈 받아야지 않나요? 안 주시는데요? 색깔도 고르게 잘 나오네. 우와, 좋은 냄새가 났겠다. 봐봐, 여기 동글리기 안 이쁘게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. 이렇게 매끈하게 나와요. 아이고. 왜 빵 레시피도 바꿨지? 딱 뭔가 다른 거지 또 레시피. 아니 근데 정말 프로다. 프로다. 맛있는 뭐가 바뀐 걸 아는 우와. 최고다. 네, 저만의 개인 베이커리 카페를 열고 싶은 게 좋다. 가서 저희가 다 먹어치우도록 하죠. 아, 좋습니다. 월급 전기사로 가자. 계산은 후불로 할게요. 좋네, 좋네. 계산 안 하고. 계산 안 하고. 현금 영수 좀 안 내고. 제 카드 안 받아요. 여기는 어떤? 아, 저는 일단 제가 좀 그 애들 가르쳐주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아마 이제 뭐 미래도 이제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~ 생각이 어울린다. 동생 막내 동생 가르치는 것처럼. I, you, he, she, it로 바꾸자면은 my mother and my father are kind. 아 잘못 썼다. 아기를 많이 좋아하는 거지. 네. 그렇지. 드라니까. 어머 어떡해. 아 되게 이해가 잘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 엄청 착해요. 설명을 재밌게 잘해줘요. 제가 가르침으로써 이제 애들이 따라오는 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뭔가 이제 는다는 그런 게 뿌듯해서 네. 우리 한철이는 뭐 하나요? 아 휴학 중이에요 지금.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? 실례했습니다. 회덮밥 놔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장국 한 개만 한 개만 갖다 드릴까요? 두 개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두 개요? 네, 알겠습니다. 하나, 근데 언제 간다고? 저 이제 면접 통과하면 5월 달이. 아, 공군으로 가요? 네, 공군 쪽으로.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할 때. 이제 제 꿈은 그때부터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. 일적으로나 이제 스펙을 어느 정도 쌓을 수 있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준비 그냥 계속 하면서 이제 자기를 어느 정도 발전을 시키고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발전을 계속하는 그 과정을 더욱 끌어올리고. 아 근데 내가 이미지가 그렇지. 나는 진짜 꿈이 완전 극. 아 들어보자. 한번 들어. 그 꿈이 궁금하다. 스튜어드 준비생이야. 오? 객실 승무원. 오? 객실 승무원.
진짜? 잘 어울리네요. 승무원을 하려고 이제 학교도 옮기기도 했었고 이제 오, 진짜? 멋있다. 지금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항공 서비스과 들어가가지고 이제 승무원 준비생으로. 오, 비행기에 빵은 제가 납품할게요. 오, 좋다. 오, 나 마음에 들어. 제가 와인. 제가 아, 그럼 여기 술인데 그럼 와인. 그럼 여기 저는 뭐죠? 머리 여기 머리 브레인 담당. 아, 그래요. 아, 역시 그냥 사업합시다. 아, 그러니까. 사업합시다. 첫 만남부터 그냥 너 친구 나 친구. 그냥 보면은 10년지기 친구 못해도. 너무 신기해요. 저랑 이제 비슷하니까 공감대도 많이 있고 잘 통하고 그러는 게 너무 행복해요. 좋아요. 재밌어요. 그래서 금방 친해졌구나.